그 윈도우에 새롭게 라이브 캡션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라이브 캡션 기능은 PC에서 들리는 소리를 이제 그 어떤 듣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으로 원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듣기 같은 것들 훈련을 할때 내가 정확하게 들은 건지 이제 우리가 자료가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그중에서 그 소리만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듣기 같은 것들 훈련을 할때 어떤 또 스크립트를 만들고 싶을 때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긴 이제 RSS 피드라고 하는 건데 혹시 뭐 RSS 피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그건 또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서 하는 더 데일리라는 거를 지금 RSS 피드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뉴스를 뉴욕타임즈에 정리해서 이렇게 MP3 파일 같은 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중에서 뭐 요런 거, 뭐 요런 것들 딱 하면 여기에 첨부물 이게 여기는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여기 기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기사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저 MP3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From the New York Times, I'm 자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죠. 이때 설정에서 접근성 캡션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 라이브 캡션이라는 거 있죠. 라이브 캡션을 누르면 자 준비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들 설정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MP3 다시 틀어보겠습니다. Sabrina Tavernisi, and this is the Daily. And this is the Daily. In the face of an escalating opioid epidemic, federal authorities recently took a bold step. In the face of an escalating opioid epidemic, the federal authorities recently took a bold step. They approved a life-saving medicine to be on drugstore shelves all over the country. They approved a life-saving medicine to be on drugstore shelves all over the country starting this summer. Starting this summer. 자, 이런 식으로 캡션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들은 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얘가 인공지능 같은 것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 캡션 받아 적고 하는 것들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지금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런 식으로 라이브 캡션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자료들도 학습에 또 이렇게 학습 자료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